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와 1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저도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튜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채널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 근거한 의견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저는 광고 수익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과한 비용으로 인터넷 마케팅이나 돈 버는 법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런 정보를 팔기 위해서 자극적인 광고나 홍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러운 마음도 약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경쟁이 덜했기 때문에 몇몇 영상들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덕분에 애드센스를 통해서 월 20만원 정도의 수익을 몇 개월간 얻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유튜브가 대세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더 많은 조회수와 구독자를 얻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자극적인 홍보나 광고를 잘 하던 사람들이 유튜브로 대거 몰려들어온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유튜브를 잠시 쉬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할 때에는 이전보다 더 조회수와 구독자에 집착하게 된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압박이 조금 있었거든요. 수익 기준에도 미달한 상태였고 다시 수익화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민이 많아졌어요. 내가 왜 영상을 만드는 것인지, 이게 과연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 맞는 것인지,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에 1인 비즈니스 관련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제가 하려는 일의 본질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조회수 하나, 구독자 한 명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화면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순히 수익을 위한 수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죠. 유튜브 채널이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면 그 본질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공유하고 그 경험과 배움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것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올린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뭐 조회수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0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구독자가 줄어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당장 봐주시고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영상도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론 자극적이거나 뻔한 내용으로 조회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방식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뭐 그런 걸 잘 만들 재능도 없고요. 그런 걸 따라하는 걸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화 기준을 채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익화가 취소된다면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에 목매지 않게 된 이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싶으신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